이찬원이 피아니스트로 변신합니다. 5월 14일 방송되는 KBS ETV 불후의 명곡 555회는 지난주에 이어 가정의 달 특집쇼 3대 천왕 2부로 꾸며지게 됩니다. 2부에서는 예열을 마친 이찬원, 장민호, 영탁이 더욱 강력해진 화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찬원은 피아니스트로 변신해 부모님께 보내는 스페셜 스테이지를 선보이게 됩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며 메밀꽃 필 무렵을 노래하는 감성 장인 이찬원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쉽사리 소화할 수 없는 핑크색 재킷을 찰떡같이 소화한 이찬원의 비주얼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 송이의 꽃처럼 화사한 미모가 설렘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찬원은 부모님의 러브스토리와 함께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하며 스페셜 스테이지의 테마를 사랑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소년을 소환한 이찬원은 수준급 피아노 연주 실력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관객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본 MC 김준현은 찬원이 내 동생 하고 싶다며 나 찬원이랑 친하다라고 뜻밖의 찬원 부심을 드러냈다는 후문입니다.